8시부터 이륙장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니 8시부터 지금 9시 35분인데 37분인데 아직까지 비행하고 있네. 고무드라이하고 천안팀 같아요. 안녕하세요, 운동현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흑성산으로 비행을 나왔어요.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비행을 못하면은 앞으로 뭐 한 달 동안 재수 없으면은 한 달 동안 비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주말마다 계속 비가 오게 되면은 주말 비행자들은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가 되면 한 달 이상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흑성산에 나왔는데 이제 아침 일찍부터 비행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주 리치가 잘 됐습니다. 바람이 좋기 때문에. 자, 심사장님, 예, 한동안 안 나오시더니 이제 비 오기 전에 잠깐 나와가지고 몸 한번 푸시려고 나오셨나. 타워형, 타워형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GD형님. GD형님은 요즘 아주 출첵을 잘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예보는 이제 남풍이 강해요. 남풍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예보는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일찍 서둘러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했는데 비행할 때 약간 낯설은 느낌이 났어요. 우회전 할 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평상시하고 틀리게.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우회전이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륙할 때 오른쪽 다섯 번째 브레이크 줄이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비행을 하다가 중간에 비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발견하고 비행할 맛이 딱 사라졌죠. 김샜죠. 그래가지고 바로 내리는 그런 적이었어요. 그런 날이었고 바람은 가스트가 한 27km 불었어요. 27km, 25km, 27km. 예보는 이제 30km까지 분다고 그랬는데, 오후 늦게까지 바람은 깨끗했습니다. 예보에 너무 저기, 메모리 돼가지고 생각이 밥 먹고 식사하고 오는 동안에도 바람이 아주 깨끗했고, 비행을 한 번 더 했어도 되는 건데, 이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는 바람에 오늘 비행은 짧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천안팀은 나와가지고 몸을 다 풀고 좀 일찍 나올걸. 저도 9시 워낙은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반 정도에 여기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9시 반쯤에 도착해서 비행을 하는 걸 보니까 빨리 올라가서 나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저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45일인가 그건 50일 가까이 비 오다가 멈추면은 잠깐 이렇게 쫄비행한 거 그런 거 몇 번 있었고, 한 45일 이상을 제대로 된 비행을 한 번도 못한 적이 있어요, 장마철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주말에, 또 장마는 또 보통 주말에 또 많이 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주말 비행자들은, 장마 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비가 와도 비행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 끝이면은 잠깐 하고 비 오면
또 스톱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 오기 전에 짬비행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전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와서 잠깐 비행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철에 덥고 습도가 높고 한데 건강 조심하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비행 아니더라도 다른 거 재밌는 거 많이 하시고 하여튼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뭐 다른 거 재미난 걸 뭘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영상으로 보니까 날개가 브레이크가 중간에 안 잡히네요. 줄이 끊어져 가지고 저거를 참 분해요. 저기 좀 이상하게 회전이 이상하면은 바로 확인하고 보면은 딱 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우턴이 안 되네 이런 생각만 했어요. 6월 29일 흑성산 비행 영상 비 오기 전에 얼른 비행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날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비행 뭐 그냥 동네 비행이 이렇게 했습니다. 천안에서 감사합니다. 온더맨이었습니다.
떨어졌네.
산줄이 끊어져서 비행은 되는데 그냥 내렸어요. 위험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주차장에 상호원은 상호하고 저거 지용이 형은 주차장에 내렸고, 타오 형하고 저는 여기 내렸습니다. 바람은 27km 정도. 바람은 27km 정도 보는데 점점 세져요. 아, 30km까지도 가스트가 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보가 그래요. 이렇게 내놨습니다. 산줄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